시그니처 반지. 마무리 글 다 됐어요, 잠깐요. 빛깔이 참 고운 것 같아요. 네, 없습니다. 점 찍었어요, 잘 보면. 영상 있으니까 어색하네. 오늘은 드레북을 입고 남편을 처음 보는 날이라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어떡해. 아, 이거 첫눈에 반하기 약간 부었는데. 빼야겠다. 깃배기. 화려한데. 그죠? 지금 한 7겹 입은 것 같아. 입는 것만 거의 20분 걸렸어. 지금 아직 더운데 힘들지 않아? 괜찮습니다.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. 반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안시와 성현이를 구분하는. 맞아요. 저 시그니처 반지. 마무리! 빛깔이 참 고운 것 같아요. 이게 있어야 약간 마음의 안정이지. 맨날 이거 만지작거리거든요. 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헐거워진 것 같긴 한. 저 이제 약간 이 쪽머리에 단련돼가지고 요 정도 쯤이야. 근데 저 친구는 좀 대단해 보이긴 해요. 이 친구 쓰면 진짜 무겁대요. 사극에서 많이 봤는데. 저희 그때 반지가 약간 안시를 구분해주는 포인트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귀엽다. 네, 없습니다. 창현님이요. 오늘 이렇게 점 찍었어요, 잘 보면. 그 디테일이 있네. 네,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. 다시 이제 옷 갈아입고 올 거예요. 느낌이 나온다. 너무 춥죠? 비밀이긴 한데 이제 가디건 입었어요. 보여주고 싶다. 찬윤이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나 뭐 살 수 있는 건가?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왠지 이렇게 하면 상체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다시 큰 거예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오세요. 앞으로의 배우 생활에도 행운을 드립니다. 고생했어요.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기대되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자연이는 너무너무 바르게 잘 살아와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허니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니까 좋은 곳에서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찬현이는 태어나서 고생만 하는 것 같지만 고생 많았다 찬현아. 마음이 아프네요. 지금까지 자연이와 찬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지내 얘들아. 와, 아직 영상 못 끄신 거예요? 아직도 제 매력에 헤어나질 못하셨군요. 그렇다면 여기 이 영상까지 보고 가시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안녕. 하트 뿅뿅뿅.